김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님 무대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와, 네, 너무 멋지게 등장하셨습니다. 김필님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명품 보컬 김필님. 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꽃과 트로피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꽃과 트로피를 들고 사진 촬영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올해 남성 보컬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상소감 한 말씀 여쭐게요. 아, 일단 뭐 가수를 하면서 이렇게 상을 받은 게 거의 손에 꼽는 것 같은데요. 네, 되게 얼떨떨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김필님께서는 작사 작곡도 함께 하시고 네. 하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 많은 분들께 또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네. 내가 이 곡은 좀 애정하는 곡이다 네. 하는 게 있으실까요? 다 뭐 애정 안 할 수는 없지만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준비하는 앨범이 있는데요, 미니 앨범이 있는데 그 수록되는 곡들이 좀 유독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반기 계획은 네. 어떻게 될까요? 미니 앨범 발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까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네. 많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팬으로서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올해 브랜드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부탁드릴게요. 그냥 뭐 어디 특별한 네, 정면 보시고 네.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올해 브랜드 대상.